어떡하실래요? 야, 이런데 왜 들어왔냐? 이거 무작위 비싼데 아니냐? 그러게, 야, 내가 싸고 마시면 나 돈 없어. 걱정하지 말고 이 형님만 믿어라. 안녕하십니까, 더블에서 오금입니다. 내가 오늘 이 돈을 여기서 다 쓰고 가려고 왔거든. 중상을 당했습니다. 야, 저기, 야, 너 이 돈 다 어디서 났어? 그러게, 야, 진짜 어디서 돈벼락 맞은 거 아니야 이 새끼 이거? 자세한 건 묻지 말고 그냥 즐겨. 야, 형님, 제이클럽 에이스 드립니다. 수고했다. 감사합니다. 오빠 술 한잔 하세요. 제가 드릴게요. 괜찮아. 야, 오빠 진짜 돈 많은가 보다. 오빠 술 한잔 하세요. 그러면 저거 새 걸로 따져.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렇게 나가서 연락도 안 되고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아니 누님이 왜 제 걱정을 하십니까? 전 잘 지내고 있으니까 신경 끄시죠. 뭐? 이게 진짜... 암튼 지난 일은 다 잊고 우리 잘해보자. 알잖아, 나 자기 없으면 하루도 못 사는 거. 응? 근데 어떡하죠? 전 누님 없어도 잘만 살겠던데. 뭐라고? 누님, 우리 쿨하게 찢어집시다. 각자 인생 살자고요. 예? 민아, 왜 그래? 나 너랑 못 헤어져. 아니, 안 헤어져. 어? 내가 진짜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 얼마야? 어? 얼마면 나한테 확 떨어져 줄래? 아, 정민아. 아, 정민아. 그래, 내 인생은 이렇게 풀리는 거지. 은주랑 헤어지고 돈 찾아서 멋지게 사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동안 연락도 없고. 누나. 그래, 어떻게 사과하는지 드러나 보자. 우리 헤어져요. 뭐? 너 지금 뭐라고? 우리 헤어져요. 누나 싫어졌다고요. 이제 질렸다고. 우린 나이 차이도 너무 많이.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게 나이. 정신 좀 드세요? 여기가 어디? 아, 교통사고 당하신 거 기억 안 나세요? 내 복권 분명히 손에 쥐고 있었는데 어디 갔지? 안정하셔야 되니까 움직이지 마세요. 아, 저기 혹시 제 손에 쥐고 있던 거 그거 못 보셨어요? 글쎄요, 전 모르겠는데요. 내 복권 어디 갔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박정민 생각해봐 진짜. 괜찮으세요? 왜 그래요? 여보세요? 빨리 병원에 전화 좀 해줘요.
그 여자가 범인이야. 아, 근데 대체 누구지? 괜찮아? 누나, 여긴 어쩐 일이야? 넌 어떻게 나랑 헤어져 놓고도 내가 단축번호 1번이니? 구조대원이 연락해서 어쩔 수 없이 온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 그랬구나. 어쨌든 깨어난 거 보니까 나 간다. 참. 예정 생각해서 병원비는 내가 줄게. 잠깐! 돈 없어서 월세도 못 내더니 이 돈 어디서 났어? 그건 네가 알 바 아니잖아? 아, 누나! 야, 최영주! 아, 진짜 제가 내 복권 훔쳐간 거 아니야? 아, 은행이죠? 아, 지난주 복권 당첨 수령금 아, 그거 가져간 사람 남잔지 여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아, 그 복권 주인이 저라니까 진짜. 아,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아, 왜 자꾸 전화를 끊는 거야 진짜? 작작 좀 해라 이 자식아. 야, 현중아, 은주가 내 복권 훔쳐간 거 확실하다니까. 야, 너 진짜 머리 다친 거 아니야? 어? 교통사고 난 다음부터 왜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야, 진짜야. 아, 나 복권 당첨 됐었다니까. 아유, 무슨 차려 이 자식아. 아유. 정민아, 괜찮아? 정민아. 그래, 역시 은주였어. 은주이 나쁜 기집애. 야, 정민아 어디 가? 야. 아유, 저 미친놈.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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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어, 몰라, 몰라, 몰라. 어, 어디 가냐 진짜 근데. 야, 최현주.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오랜만이다. 야, 좋은 데로 이사 왔다. 차도 좋아 배구. 근데 돈들이 다 어디서 났을까? 혹시 복권이라도 당첨됐나? 남이사. 다른 데로 말해. 내 복권 어디다 뒀어? 무슨 복권? 당첨된 내 1등 복권. 그거 훔쳐가서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는 거 아니야? 혼자 당첨금 꿀꺽하려던 게 누군데? 내 손에 들어왔으면 이제 내 거야. 이게 진짜? 내놔. 빨리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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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성격상 이렇게 나올 게 뻔해. 야, 최현주! 야, 최현주! 누나, 사랑해. 나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뭐 하는 거니, 지금? 우리 다시 시작하자. 아, 내가 잠깐 어떻게 됐었나 봐. 난 누나 없으면 하루도 못 살아. 어? 아, 그러니까 우리 결혼하자. 그래, 어떻게든 너랑 결혼해서 내 돈 20억 되찾고말 거야. 두고 봐. 결혼하자, 어? 어, 나랑 결혼해줘, 어? 아, 누나. 좋아, 그렇게 나랑 결혼하고 싶어? 그럼 취직해, 대한그룹에. 아, 내가 무슨 수로 그런 대기업에 취직을 하냐고. 아니지, 내가 꼭 취직해서 결혼하고 만다. 그래서 내 돈 20억 꼭 찾고 말 거라고. 죽었어. 너 때문에 취직했다. 우리 이제 결혼하자. 대한그룹 입사하면 결혼한다 약속했다. 이제 그 약속 지켜라 최현주. 이게 뭐하는 짓이야? 쪽팔리게 남의 회사 앞에서. 너 당장 그만두지 못해? 나 합격했어, 대한그룹에. 봐. 정말 합격한 거야? 그래, 그러니까 우리 결혼하자. 은주야, 사랑해. 드디어 내 돈 20억에 한 걸음 가까워졌다. 자기 요즘 행복해? 응, 행복해. 아, 그럼 이제 얘기해 줄 때도 되지 않았나? 응? 뭐? 아, 자기는 은근히 보면 독한 구석이 있더라. 아, 자기가 가져간 그거. 아, 그거 어딨냐고. 아, 진짜 뭐.
아, 난 자기가 먼저 얘기해주길 바랬는데. 아,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 3년 전에 나 사고 났을 때 내 손에 있던 그 복권, 그거 어디 있냐고. 아, 그때 그 복권? 20억! 나 싫어졌다고요. 이제 질렸다고! 복권이 없어졌네? 예정 생각해서 병원비는 내가 줄게. 아, 진짜 제가 내 복권 훔쳐간 거 아니야? 결혼하자. 드디어 내 돈 20억에 한 걸음 가까워졌어. 3년 전에 나 사고 났을 때 내 손에 있던 그 복권, 그거 어디 있냐고. 아, 그때 그 복권? 아! 아! 왜 그래, 안주야? 아, 자기야, 애기 낳으려나 봐. 아, 진짜 왜 하필 이렇게 중요할 때 진통이 오고 그래. 자기야, 그 이 상황은 좀 미안하긴 한데 그 복권 기억난다 그랬지? 뭐? 그래, 자기가 가져온 그 복권 너 가져가서 어떻겠어? 나 당첨금 20억 어땠냐고! 무슨 소리야? 20억이라니? 그 복권 자기가 꽝 났다고 해서 내가 버렸는데? 그게 꽝은 왜 꽝이야? 20억 당첨된 건데! 농담이지? 진짜 버렸어? 어? 뭐야, 그럼 그 진짜 복권이 20억에 당첨됐었던 거야? 그래, 그래서 내가 너랑 결혼까지 했는데. 아, 그럼 그 20억 때문에 나랑 헤어지자고 한 거야? 응. 근데 그 복권 내가 가져간 줄 알고 나랑 다시 결혼하자고 한 거고? 어, 그렇다니까. 야, 이 같은 거! 복권이네? 하, 예. 하나 있어봐. 월요일부터 3주라는데 될 리가 없지. 아, 근데 똥이 많이 없지. 여러분, 오늘 얘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어떤 선택이 옳았는지 확실하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네요. 복권. 이 조그만 복권 한 장으로 인생 역전을 꿈꾸는 분들 참으로 많으시죠. 그러나 과연 불로소득, 무통분만으로 얻은 행운이 진정한 행운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아름답고 현명한 선택은 나만 잘 되기를 바라지 않고 타인의 불행과 슬픔, 타인의 행복과 기쁨까지를 고려해서 선택하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인간적인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대가 바로 그대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앉으면 1년 동안 더 이상 자리 바꿀 수 없다. 열심히 공부해서 1등 2등 살 거라고. 어, 여기 있어요. 여기. 우리 회사 부장 딸이랑 곧 결혼해. 야, 니는 내가 책임진다. 대출. 아, 야, 정민아, 무섭다, 야. 그래.